워시큐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오랜만에 크메르 힙합을 들어볼 시간이 온 것 같아요.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Midway의 G 데비스죠. G 데비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Broken Promises가 업로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. 자, 이게 3월 11일날 업로드가 되었고 저는 아직 이 뮤직비디오를 한 번도 시청하지 못한 상태예요. 일단 크레딧을 보니까 역시나 D-Way가 역시 이 곡 작업에 작곡에도 참여를 한 것 같고 보면은 알빈 트라 예, 이분도 항상 그 G 데비스와 함께 작업을 하는 분이죠. 이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출연진에 TVP가 있습니다. 예, TVP도 빠질 수가 없겠죠. 좀 뮤직비디오가 오랜만에 이제 G 데비스가 드랍하는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또 달라져 있을지도 또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서 비디오를 지금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First time listening이에요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 yep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또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. 야, 뮤비 퀄리티가 되게 좋아졌는데? 오. 저 좀 놀랐어요. 이웨이 뮤직비디오를 지금까지 이렇게 본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게 뭐 디웨이의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크메르 힙합 뮤직비디오의 연출들이 조금 그 특유의 그 정서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제가 외국인으로서 느끼기에. 근데 이번에 딱 보여지는 느낌은 그냥 US 팝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아. 무드도 많이 달라졌어. 차분해진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. 또 이전에 G 데비스의 느낌과는 또 다른 것 같아. 많이 다른 것 같은데? 여기는 대부분 이제 싱잉 랩으로 많이 채우는 것 같아요. 저는 뮤직비디오의 어떤 그 화질? 이런 톤이나 뭔가 달라진 무드에 좀 놀라고 있어요. 이전에 봤던 G 데비스의 뮤직비디오들의 퀄리티들 중에 아마 이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. 많이 달라졌는데? 오. 야. 뭔가 음악도 굉장히 좀 정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데 시각적 효과가 진짜 좋다. 진짜 많이 발전된 퀄리티인 것 같아요. 와, 나 좀 놀랐어. 디브웨이는 좀 예전에 이런 사랑 노래 관련된 곡들을 보면 좀 확실히 좀 슬픈 가사들? 뭔가 헤어진 연인에 대한 막 그리움 같은 그런 가사들에 대한 텍스트를 많이 쓰는 것 같아. 그의 음악들을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굉장히 좀 슬픈 사랑에 대한 가사들을 좀 즐겨 쓰는 것 같아.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. CG가 진짜 멋있다. 그리고 오로튠이 없이 좀 자신의 그냥 목소리로 좀 애절함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신기해.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랑에 대한 힙합 음악들도 워낙 뭐 래퍼들이 싱잉 랩할 때 오로튠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오로튠을 안 쓰면 그게 더 독특하게 들리는 거야.
랩도 뭔가 예전보다 이런 플로우 같은 게 좀 많이 차분해진 느낌이 나요. 플로우 자체에서도 좀 그런 게 느껴지긴 하네. 오. 이야. 이 곡은 뮤직비디오를 같이 봐야 그 감동이 더한 것 같아요. 연출이 진짜 대박이네. 확실히 좀 이런 슬픈 사랑에 대한 가사들을 잘 쓰는 것 같아, 디브웨이는. 뮤직비디오가 퀄리티가 진짜 좋아졌어요. 뭐 예전에 생각해보면 뭐 가령 예를 들면 디브웨이의 뭐 크메르보이 같은 뮤직비디오를 생각을 해봅시다. 저는 뮤직비디오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힙합 뮤직비디오의 어떤 화질, 뭐 연출력 이런 것들을 뮤직비디오를 볼 때 좀 세세하게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디브웨이 뿐만 아니라 크메르 힙합 뮤직비디오에는 그런 특유의 그런 연출? 있었다고 난 생각해요. 근데 이 비디오는 미국 팝 뮤직비디오를 보는 느낌이 강했어요. CG 같은 것도 그렇고 화질 같은 것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의 비디오를 봤던 기분이라서 이 곡이 사실 저한테는 크게 막 깊은 인상을 느끼지는 못했었으나 음악만 봤을 때는 근데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발전된 연출력을 보니까 이게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왔고 인상적으로 많이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. 좀 많이 놀랐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곡처럼 오로튠을 거의 쓰지 않는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요즘은 더 신기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래퍼들이 웬만한 사랑 노래에도 오로튠을 쓰는 게 거의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처럼 이제는 느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동안 디웨이가 뭔가 음악적인 공백들이 조금 좀 있었잖아요. 공백을 메꿔줄 만한 퀄리티의 비디오가 나왔다는 거는 정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발전된 비디오를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라워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